가지고 타는데 지하철 타고 그때 또 휴대폰 쓰게 지하철 떠났다. 헐. 반대편으로 가는데 6시에 출발한다고 그래서 지금 지하철을 타러 다시 가고 있습니다.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어요. 이제 이해됐어요. 여기서 루스까지 가서 루스에서 1호선 갈아타면 될 것 같아요. 브라질의 좋은 점은 티켓 하나만 끊으면 거리 상관없이 그냥 4.40 회알 내고선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. 제가 원하는 곳에서 태그 찍어서 갈 때는 그냥 나가면 돼서 그건 한번 찍으면 그냥 걸어도 돼요. 예전에는 1.7 회알인가 그랬는데 지금 4.40 회알로 바뀌었더라고요. 브라질도 많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예전만큼 그렇게 좀 저렴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밤부터 어두워지더라고. 그때부터 아차 싶었습니다. 이게 지하철이 한정거장 갈 때마다 엄청난 시간을 소비합니다. 그라스역에 도착했어요. 이제 마지막 루스역은 10분? 모르겠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. 지금 1번 라인으로 쭉 가고 있어요. 가방에 휴대폰 숨겨가지고 여기 휴대폰 소매치기범들이 많아가지고 가방에다 놓고 지금 얘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맞는 것 같아요. 가다가 모르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무사히 집에만 도착하고 싶네요. 잘 가고 있어요. 다행히도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휴대폰 꺼내기가 너무 무서워.
한번 와봤다고 기억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무사히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대는 나온 거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무사히 제가 사는 동네에 지하철역에 도착했고요. 우선 휴대폰을 웬만해서는 안 들고 다니기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사실 좀 길을 좀 잘 찾는 편이에요. 한번 보면 바로 다 기억하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빨리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. 무서워. 저의 장점이 있다면 남들보다 길을 좀 잘 찾는 편인데 다행히도 무사히 저희 동네까지 왔습니다. 사실 우버를 탈까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정말 나름 의미 있었던 그런 지하철 여행이었습니다. 숨 좀 골아야지. 너무 빨리 걸어왔어요. 잠깐 휴대폰을 숨긴 이유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지나가서 무서워가지고 숨겼어요. 휴대폰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저녁에 지하철을 타서 경험한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.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바이바이. 꼬잉이? 꼬잉이 잘 잤어요? 이쁜 꼬잉이, 우리 이쁜 꼬잉이.